색이 엄청 선명하게 발색이 돼요. 아, 색깔만 봐도 너무 예뻐 벌써. 발색력 좋아. 얘도 아주 봄스러운.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캉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또 메이크업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진짜 소소하게 사는 화장품들이 정말 정말 많은 편인데 저는 약간 언박싱 같은 영상도 찍고 싶고 이런 하울 영상을 자주 찍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박스를 한꺼번에 풀고 약간 성격이 그게 안 되나 봐요. 저도 꼭 여러분들 같이 택배를 뜯는 영상을 찍고 싶어서 지금부터 또 택배를 여기다가 모으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저거 벌써 뜯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꾹꾹 참고 다음번에는 꼭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은 백화점 브랜드와 로드샵 브랜드를 둘 다 합친 메이크업 하울인데요. 먼저 제가 강남역에 있는 시코르를 이번에 다녀왔는데 무려 20만원어치를 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시코르에서 산 제품들이 약 한 19만 7천원 정도 됐는데 아무튼 20만원어치의 시코르 제품과 그리고 그동안 소소하게 질렀던 뭐 토니모리, 슈에무라 등등 메이크업 제품들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코르부터 뜯어볼까요? 지금 여기 스티커로 딱 밀봉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따라따란딴. 먼저 라비오뜨 제품인데 아 이거는 재구매는 아닌데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벨벳 립 틴트고요. 색깔은 스월링 레드라는 색이에요. 이건 예전에 제가 에림이 집에 놀러갔다가 발라본 색상인데 이렇게 완전 귀여운 이런 패키징을 갖고 있는 라비오뜨인데요. 사실 저는 라비오뜨 제품을 많이 써보지 않아서 되게 친숙하진 않았던 브랜드였어요. 근데 요 벨벳 라인이 너무너무 좋다는 후기도 많았고 가서 직접 색을 발색을 딱 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항상 갖고 싶은 그런 화장품이 있으면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거든요. 그래서 라비오뜨 스월링 레드 딱 써놨는데 이번에 시코를 갔는데 라비오뜨가 있길래 이거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사버렸어요. 어플리케이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색이 엄청 선명하게 발색이 돼요. 얘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레드빛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장미빛의 레드 색감이고요. 약간 톤이 다운되어 있는 딱히 웜하다 쿨하다로 나누기에는 조금 적절히 섞인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톤에 구애받지 않고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발랐는데도 벌써 광택이 싹 사라지고 손목이 엄청 빠르게 착색이 되면서 지속력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얘를 한 번밖에 안 써봤고 그때 제가 색이 너무 예뻤던 건 기억나는데 착색력이 어땠고 지속력이 어땠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도 수정 화장을 계속해서 제가 이것도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께 나중에 어땠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바로 그냥 무작위로 꺼낸 더툴랩의 브러쉬인데요. 얘는 157번 라이트 터치 블러셔. 얘가 더툴랩에서 되게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혀서 저도 막 검색을 해보고 더툴랩 브러쉬는 이미 한 4-5가지 정도는 사용을 해봤고 그 중에서도 플랫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굉장히 오늘도 썼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미 저는 조금 더툴랩에 대해서 인식이 좋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2,000원인 거 보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나 봐요. 어쨌든 실물은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블러셔 덕후기 때문에 블러셔 브러쉬 고를 때도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뭐 블러셔 브러쉬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블러셔 브러쉬만큼 진짜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특히나 저는 블러셔를 한 가지 색상을 바르는 것보다 뭐 두 가지 그리고 많을 때는 세 가지까지도 레이어를 해서 바를 때가 있기 때문에 브러쉬 결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한 번의 터치로도 발색이 진하게 올라가는 브러쉬보단 조금 가볍게 수채화스럽게 살살살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빽빽한 그런 모가 아니라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모와 모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브러쉬가 좀 다르기도 쉽고요. 얘는 대충 제가 지금 모양만 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팍 오거든요. 그래서 블러셔 브러쉬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다음은 이것도 샀었구나.
얘는 16 브랜드 아이섀도우인데요. 9,000원이고 데빌 로즈라는 매트한, 제 기억에는 매트한 색감의 약 로즈빛 섀도우였거든요. 사실 그 초콜릿 모양의 그 허쉬 느낌 나는 초콜릿 팔레트를 살까 하다가 팔레트는 지금 사기엔 조금 투머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만 사게 됐는데요. 요런 색감이에요. 얘는 은은한 보랏빛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요런 느낌. 바비 브라운의 앤티크 로즈보다는 브라운감이 더 빠지고 분홍색과 보라색 사이? 연보라 느낌? 제가 갖고 있는 베이스 섀도우로는 요런 색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사봤고요. 다음은 또 달라. 클리니크의 치크팝이고요. 얘는 가격은 3만원이고 제가 누드팝을 사게 됐어요. 워낙에 유명한 누드팝이라 예전부터 사야지 사야지 하고 있다가 스티커. 저 이런 거 그냥 이빨로 뜯는데 약간 좀 추해 보일까봐 손톱으로 뜯을게요. 근데 이런 거 원래 다 이빨로 막 뜯고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거에 대한 자자한 명성은 들으셨겠지만 누드팝 정말 언제 사나 언제 사나 했는데 드디어 제가 이렇게 손안에 넣게 되었어요. 아, 색감은 봐도 너무 예뻐 벌써. 얘는 사실 웜톤 있으면 굉장히 예쁜 블러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크게 그런 거 상관하지를 않고요. 게다가 이렇게 언뜻 보면은 좀 쉐이딩 컬러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붉은 빛이 은은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블러셔로 뭐 얘를 단독으로 사용해도 예쁠 것 같고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조금 더 진한 색감을 올려도 예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누드팝을 정말 예쁘게 봤던 그 메이크업이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저처럼 가운데만 칠한 게 아니라 여기 옆부분, 이 넓은 여백, 귀에서 헤어라인까지 아주 넓게 여백을 꽉꽉 얘로 채워서 눌러담은 그런 메이크업이었어요. 근데 진짜 분위기 있고 뭔가 제가 갖지 못한 되게 뭐라 하죠? 그런 굉장히 시크한 가을 여자 느낌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누드팝 꼭 사야지 하다가 이제야 사게 된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절대 의도하고 두 개를 산 게 아니라 그냥 블러셔를 좋아하기 때문에 얘는 샀고 블러셔를 좋아하기 때문에 브러쉬도 샀는데 같이 있으니까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충분히 앞뒤로 많이 묻혀주고 얘가 수채화 발색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조금 양을 많이 해도 그렇게 티나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털어준 다음 오 지금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 게 엄청 은은하게 발색이 되고 있거든요. 보이죠? 굉장히 예쁘게 연결이 됐는데 이렇게 비치면 조금 더 보이나요? 그 살짝의 미세한 펄 때문에 여기 광대가 좀 더 빛나면서 되게 예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러워. 그리고 다음은 이거. 얘는 어퓨의 미네랄 리베나이 리무버고요. 저는 시콜에 어퓨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한 구탱이를 다 어퓨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스킨케어 이제 존에 가서 제가 샀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뭐 기억해내 폰즈 올리브영의 폰즈를 거의 한 6통 7통 정도 비워왔고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 파란색 통이거든요. 그래도 하나에만 안주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래서 새로운 거를 한번 찾고 싶어서 둘러보다가 얘가 가격이 우선 5,000원밖에 안 해요. 게다가 완전 큰 대용량이거든요. 250ml. 지금 이렇게 제 손과 딱 비교해봐도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에요. 여기에 나와있기를 워터프루프 및 롱래스팅 포인트 메이크업을 완벽히 지워주는 리브나이 메이크업 리무버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5일층이 나뉘어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좀 전에 이 발색한 스월링 레드를 딱 얘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방금 되게 못생겼을 것 같아. 얘를 저는 진짜 듬뿍듬뿍 안 아끼고 묻히는 스타일이라서 한 지그시 5초 정도 눌러줘요. 이게 뭔가 닦이는 그런 희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샥 닦아볼게요. 오, 이 정도. 이게 착색이 강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만큼은 우선 안 지워졌어요.
한 번 더 듬뿍 묻혀주고 이 정도면 사실 나쁘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라비오트 아까 그 발랐던 벨벳 틴트가 굉장히 착색력이 진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폰즈를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눈가가 건조하기도 하고 좀 예민한 편이라서 조금만 자극적인 제품으로 눈을 이렇게 비비다 보면은 빨개지거나 뭐 가렵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좀 민감성 피부를 위한 그런 리무버를 택하는 타입인데 근데 찾아봤을 때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다는 후기도 몇 개를 봤고 사실 저는 화장을 거의 매일 게다가 눈이나 뭐 립 메이크업을 조금 화려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가격도 5,000원인데 250ml면은 굉장히 가성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용해보려고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다음 제품은 아 얘는 샘플이고요. 따라란 바비 브라운의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킨 롱웨어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 얘는 그냥 올데이 파운데이션이라고 저는 검색을 해서 네 색상을 보고 그랬는데 정확한 명칭은 스킨 롱웨어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매장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포슬린 0호를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65,000원입니다. 바비브라운은 역시 진짜 패키징이 깔끔하고 너무 뭐라 그러지? 군더더기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첫 펌핑을 하기 위해서 짜는 이 희열감. 제가 지금 얼굴에 화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얼굴에는 하기 좀 그럴 것 같은데 아까 여기에 살짝 착색이 남아있는 여기에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색상과 커버력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살짝 짰고요. 굉장히 얇게 올라가고요. 촉촉하지 않아요. 약간 매트와 보송 사이? 근데 신기한 게 되직한 매트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가벼운 매트한 느낌이라서 오! 괜찮은데요? 그리고 커버력도 나쁘지 않아요. 커버력도 괜찮은 편인 것 같아. 그리고 이 향 뭐지? 이게 되게 뭔가 풀향 나면서 파운데이션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스킨케어 향이 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셔도 광이 하나도 없죠. 광이 없이 바로 매트하게 뽀송하게 샥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나중에 더 길게 써보고 지속력이나 마무리감이 어떤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의 첫 인상만 간략하게 말하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은 지금 제 팔색과 완전 딱 어우러지는 색감이고요. 우선 마무리감이나 제형이 좀 더 지성분들에겐 잘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저는 건성인 거 다들 아시죠? 저는 그 에스티로더의 더블 웨어 쓰면은 사실 피부가 이렇게 땡기는 느낌? 이렇게 입 아 벌리면 이 주변이 쫙 이렇게 주름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조금 건조한 피부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 매트한, 아주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잘 쓰지 못하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 피부에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써보고 건성인 제가 써도 그렇게 매트하지 않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컬러는 우선은 지금 저에게는 굉장히 찰떡같이 잘 맞는데 나중에 다크닝이 생기는지 그리고 붉은 부위에 얼만큼 커버력이 있는지는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거! 아! 라비오트 제품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얘는 모멘티크 핸드벨 젤 라이너 그리고 블랙 색상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닌가? 네 아니었네요. 딥브라운 색이었어요. 저기요 뜯겨주세요. 또 이거 힘으로 막 됐다. 얘도 패키징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뭔가 종 같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만년필 약간 나와야 되는 그런 패키징인데 우선 요게 똑 뽑으면 토니모리의 그 백젤 아이라이너처럼 같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라이너가. 그리고 여기를 슉슉슉슉 돌려주면 안에는 이렇게 딥브라운색의 젤 라이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거는 이쪽 부분에 한 번 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마개가 있어서 여러분들 쓰고 저는 항상 뚜껑이나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양 조절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덜어내면 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네요. 이거를 산 이유는 우선 추천을 받았었고요.
어차피 젤 라이너도 최근에 안 샀고 좀 신박한 그런 패키징을 가진 애를 사고 싶어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오, 발색력 좋아. 발색력 너무 좋고요. 평소에 데일리로는 아주 브라운도 아니고 아주 블랙도 아닌 그 사이에 이런 딥브라운, 다크브라운 색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장 데일리로 많이 쓰겠다 싶어서 딥브라운을 선택을 했어요. 이건 그냥 봉투만 토니몰이고요. 토니몰이 제품도 있긴 한데 제가 그냥 한 봉투에다가 다 몰아서 두려고 뭐 다른 제품들도 다 그냥 여기다 넣었어요. 먼저 요거 쉬에무라. 이번에 또 새로 봄을 맞이해서 슈프림 마트에 새로운 라인이 나왔는데 얘는 37,000원이고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얘는 제가 매장에서 발라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사게 됐어요. 이번에 여섯 가지인가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요런 컬러입니다. 손등에서 발색을 하면 이런 봄 분위기 물씬 나는 코랄색.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코랄을 원래 잘 안 발랐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입술이 너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라서 잘 안 발랐는데 제가 그 이유를 좀 알아냈어요. 저는 코랄 립스틱을 아주 반듯하게 레드립처럼 이렇게 모양을 따서 바르면은 좀 안 어울리고요. 이거를 되게 스머지해서 입술 외곽을 이렇게 문질러서 파스텔처럼 이렇게 효과를 내면은 훨씬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울리더라고요. 핑크 코랄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고요. 얘는 제가 발랐을 때 진짜 형광등 킨 것처럼 얼굴색이 환해졌어요. 제가 또 제가 봄을 굉장히 좋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막 봄이라고 혼자 손톱에도 뭐 봄같이 이렇게 꽃 그리고 했는데 이제 제가 봄 메이크업을 많이 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꼭 이거 써서 예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토니모리 이렇게 두 컬러인데요. 이건 제가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있어서 얘도 좀 그냥 이끌려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발색해보고 그냥 산 앤데 유난히 립이 많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근데 원래 많이들 그러시지 않나요? 립스틱 많이 사는 거? 약간 지금 민망해서 혼자 합리화 중이긴 한데요. 얘는 진짜 원 플러스 원이면은 좀 사야죠. 그쵸? 조용하고 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패키징을 딱 보셔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조금 옅은 그런 코랄색이고요. 그리고 얘는 레드색의 틴트입니다. 이것부터 보여드리면 얘는 2호 카툰 코랄이라는 색이고요. 제가 좀 베이스로 살려고 구매한 색상이에요. 얘는 약간 생긴 게 좀 매니큐어 같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이 틴트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얘도 아주 봄스러운. 안 발랐어요. 왜냐면 오렌지보단 저는 핑크를 좋아하고요. 또 코랄은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색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쉬에무라에 비해서는 확실히 오렌지감이 굉장히 많이 돌고요. 얘는 핑크 코랄에 훨씬 더 가깝고 얘는 오렌지 코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광택감이 이렇게만 봐도 이 쉬에무라는 조금 벨벳 느낌의 마무리감이고요. 얘는 이렇게 광택이 날 만큼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물틴트까지는 아니지만 촉촉한 편의 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8호의 레드라이트라는 색이고요. 얘는 색이 진짜 얘도 너무 강렬하게 예뻤어요. 이런 체리빛의 물먹은 레드 색감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비교했을 때 셋 다 비슷하면 되게 민망할 뻔했는데 다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잘 써왔고 잘 어울리는 색은 이 가운데 레드라이트? 네. 이런 색이거든요. 핑크가 가미된 레드. 근데 사실 사람은 자꾸 도전도 해봐야 되고 안 써본 색도 써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쓰고 싶은 생각에 저 이거 참느라 정말 오래 걸렸어요. 지금 사놓고 거의 일주일 다 됐어요. 일주일 동안 안 풀고 화장품을 두는 거는 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두고 매일마다 이거 볼 때마다 진짜 뜯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넘쳐났는데 참아야지 하고 시코를 다녀와서 모아놨다가 지금 같이 푸는 거예요.
굉장히 쓸데없는 생색이 내고 있죠? 이거 생색낸다고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틴트들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꼭! 네, 이렇게 메이크업 할 영상이 끝났는데요. 또 오랜만에 이거 혼자 풀어보느라 되게 또 신났어요. 영상 돌려보면서 저 항상 조금만 더 캄하게 얘기할 거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도 뭔가 어김없이 뒤로 갈수록 조금 신난 느낌이라서 살짝 걱정돼요. 살짝. 그리고 제가 분명히 뭐 메이크업 영상에서 대부분 다 쓰겠지만 혹시라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으신 색감들이나 리뷰가 있다면 꼭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밥을 먹으러 가요. 게다가 지금 시간도 아까 분명히 밖이 환했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깜깜해졌죠?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